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화이트 몽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발리가 스윙이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리는 앞에서 짧게 간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스윙이 커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이 스윙을 조금 작게 만들 수 있는 가벼운 포발리 팁, 백발리 팁 하나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발리 백스윙을 좀 작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죠. 뭐 벽에 기대서 라켓 면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기를 연습한다든지 네, 그런 뭐 다양한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포발리 팁은 보통 분들이 보시면 포발리 스윙이 커지는 이유가 라켓은 작게 빼려고 해도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당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라켓은 짧게 빼도 팔꿈치가 자체가 뒤에 가 있으면 이게 테이크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발리는 그래서 이 팔꿈치를 조금 고정시키는 포발리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 첫 번째는 발리 준비 자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때 항상 옆에서 보시면 발리 준비 자세 때는 팔꿈치가 몸에서 살짝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나와 계셔야 돼요. 자, 이 준비 자세에서 포발리 팁은 자, 왼손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안 움직이기 고정. 자, 이렇게 팔꿈치를 잡은 상태에서 자, 준비 자세부터 포발리 시작과 끝 동안 이 팔꿈치는 왼쪽 손바닥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이 오면 빼서 피니시까지 항상 왼손 위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공 치는 걸 보여드리면 자 준비 자세에서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팔꿈치는 왼쪽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스윙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포발리를 짧고 간결하게 만드는 간단한 연습 방법이고요. 또 백발리에 이렇게 테이크백을 짧고 간결한 발리를 만드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는 왼손을 똑같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보통 백발리에 테이크백이나 백스윙이 커지시는 분들을 보면 팔꿈치가 몸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뒤까지 넘어가게 돼요. 라켓이 등 뒤로. 그래서 자 테이크백을 할 때 우선 준비 자세에서 팔꿈치를 약간 몸에서 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등 뒤로 빠지지 않게 힘을 주고 계시고 발리 면을 만들고 발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몸에서 붙어있지 않고 항상 팔꿈치가 몸에서 떼져 있고 얘로 항상 받쳐놓는다 생각하시고요. 테이크백을 받쳐놓고 발리. 자, 이걸 공으로 보여드리면 다시 오케이.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서 떼져 있어야지 라켓이 뒤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팔꿈치가 떼져 있고 이 왼손을 활용한 포발리 연습 방법, 백발리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결하고 네, 깔끔한 발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